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세화 해수욕장에 와 있고요. 지금 제가 여기서 촬영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원래는 걸어 다니면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해초가 굉장히 많고 조금 걸어 다니기에는 위험할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세화 해수욕장 가장 가까이서 볼수 있는 곳까지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보여드리는 게 저한테도 덜 위험할 것 같고 시청하시는 분들께도 더 많은 폭넓은 그림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까지 걸어와서 촬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면 이제 해초들이 많이 있는 게 보일 거고요. 저 앞에는 이제 망망대해인데 되게 색깔이 형형색색이에요. 이제 흰색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저 지평선 쪽에는 정말 시퍼런 색깔의 바다가 보이고 이제 점점 옅어지는 게 눈으로 확인이 돼요. 그래서 세화 해수욕장은 뭐 제주도에서 그렇게 큰 해수욕장은 아니라고 하는데 뭐 걸어 다니기에는 솔직히 조금 위험이 있어요. 제가 원래는 이호테우라든지 저번 갔던 월정리 해수욕장이라든지 그런 곳은 충분히 걸어 다닐 만했는데 여기는 걸어 다니기에는 조금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앉아서 촬영도 해보고 서서 전경을 보여드리는 그림도 찍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성화를 들듯이 그냥 올리지 않고 최대한 가까운 뷰에서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조금 이동을 했고요. 또 장소를 이동하는 과정은 역시나 좀 위험해서 따로 잡지 않았고 이제 스팟에서 제가 또 360도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주도 날씨는 너무 좋고요. 초여름 날씨예요, 사실. 지금 햇볕이 굉장히 세가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햇볕이 너무 세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미세먼지도 서울에 비하면 훨씬 나은 수준이고, 뭐, 보시다시피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쾌청한 날씨여서, 3월 말에 제주도 여행 와본 건 처음인데, 오히려 3월 말에 오는 게 비수기에 여행 오는 것 같아서 굉장히, 물가도 저렴한 편이고, 또 사람도 훨씬 적은 것 같고, 물론 사실, 지난해에 비해서 코로나19 시국이긴 하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관광객이 는것 같긴 해요. 물론 작년에 제가 안온 거긴 했지만 19년도에 비하면 확실히 좀 관광객이 적은 것 같긴 해요. 네, 그래도 관광지 사람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거. 네, 그래서 오늘 일정은 일단 비자림을 오전에 갔다 왔고 지금 여기서 세화 해수욕장에서 360도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고 다음에는 아마 해안도로를 좀
돌아다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북동 쪽을 좀 돌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 볼 예정입니다. 아직 뭐 저녁 일정 잡힌 건 없고, 네, 이제 계속 어디로 갈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검색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사실 지난 제주도 첫 여행 때는 이곳 조금 많이 가야 한다는 생각이 좀 진했어요. 그래서 많이 가기로 했습니다만, 좀 정말 촬영을 위해서 간 거였지, 제가 여행 조금 쉬겠다는 목적이 별로 없었어 가지고 오히려 갔다 와서 좀 힘들었었거든요. 지금은 조금 내려놓고 제가 찍을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 찍어보려고 노력하되 너무 무리하진 않는 수준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세와 해수욕장의 마지막 장소입니다. 네, 좀 우측으로 이동을 해서 지금 또 보여드리고 있고요. 생각보다 현무암 재질이 이동하는데 조금 지장을 주더라고요. 그 안에 그리고 해초들이 껴 있어가지고 촬영하다가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좀 이동하는 과정은 담지 않고 이제 제가 직접 촬영하려는 장소들만 골라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 방파제가 보이고요. 우측에는 뭐 별다른 건 없지만 사람들이 사진 찍을 수 있는 장소 그런 게딱 보이고요. 여기는 월정리처럼 막 카페가 많고 뭐 그렇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음식점이라든지 시장이 보이고요. 또 루프탑 카페도 보이긴 해요. 네, 그래서 촬영 마치면 커피 한잔 하러 갈 예정입니다.